내가 지치고 힘들 때 다 때려치고 내려갈 수 있는 고향이 여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괜찮은 마을은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야간 지방정부와 인터뷰 흔쾌하게 응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괜찮은 마을도 여전히 괜찮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먼저 그거부터 좀 여쭤보면. 2018년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시민주도 공간 활성화 프로젝트 용역사업을 저희가 입찰하고 수주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괜찮은 마을이라는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민들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 민간인들의 주도로 저희가 건물들을 매입을 하고 그것을 10년, 20년 동안 청년들이 쓸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시스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드웨어고요.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세 번째는 오그웨어라고 생각을 해요. 하드웨어는 건물들이죠. 여기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집, 또는 학교, 공장 같은 시설들은 국가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와 함께하면 사실 뭐 우리 개인의 돈을 들이지 않아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정부 지자체나 정부 정권의 바뀜에 따라서 사실상 저희가 굉장히 자립성이 위태위태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건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서 10년, 20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것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저희가 시민의 힘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부분은 사실상 시민의 힘만으로 또 청년들의 입주비만으로 사실 운영되기 어려운 실정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 비용을 내고 올 수 있는 처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사실 저희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이 청년들의 입주비를 지원해주고 정부가 이 청년들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을 경우에 자기가 잘하는 역량을 꺼내서 일을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시작이 그들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정부가 청년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청년 인구의 어떤 이 감소세, 그 각 지역들이 소멸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청년들이 도시를 향해서 가면서 지역들이 소멸되는 거랑 너무 연관이 크니까. 네. 네. 저희가 인구를 뭐 증대시킨 건 아니라고 봐요. 네. 저희는요, 사실 그게 저희의 시장이라고 봐요. 아이를 안 낳는 사람들. 왜 아이를 안 낳을까? 생존의 문제라고 저희는 여겨져요. 저는 그것이 바로 중앙집권적인 인구 구조에 있다고 봐요. 우리 청년 세대가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청년 세대가 왜 위험할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일자리는 구할 수 없고 극한 상황까지 내몰려서 죽어가는 청년들이 오늘도 발생하고 있죠. 저는 이 청년들한테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 청년들한테 고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다 때려치고 내려갈 수 있는 고향이 여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괜찮은 마을은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로컬, 그리고 커뮤니티, 그리고 서스테이너블, 지속가능함, 이 세 가지 요소가 갖춰지면 저는 어떤 이 지구상의 어떤 곳이라도 우리는 그곳에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서울 말고도 다른 대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저는 아이를 낳을 것 같아요. 지역사회와 좀 협업하셨던 괜찮은 마을과 협업한 사례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에게 자꾸 지역의 어떤 수산물이나 해산물 그리고 뭐 지역의 특수한 자원들을 알려주면서 이걸 가지고 뭐 유통업을 한다거나 이걸 가지고 브랜딩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제안하신 분들도 계신데 근데 사실 그게 잘 처음부터 일어나지는 않았다라고 봐요. 그 이유는요, 이 청년들이 사실 그걸 잘 몰라요. 뭐 완도의 전복이나 아니면 아니면 신안의 김이나 토시나 이런 것들을 청년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당시에는 어려웠던 거죠. 전복을 다루는 사람을, 김을 다루는 사람들을 알게 되면서 그 유통구조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것들을 함께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있어서야 듣는 거죠. 근데 3년 동안 살고 있으니까 이 청년들이 여기서 잘하고 있네? 라는 생각에 사실 뭐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같이 해볼래요? 라고 제안하시는 분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어쩌면 이 지역에 없는 부분들을 채우는 것도 있어요. 채식을 좋아하는데 채식을 하는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채식 식당을 만들었어요. 또 이 지역에 스튜디오를 만들거나 그런 바를 만들거나 하는 친구들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지역에 없는 걸 발견하는 것도 그걸 채워놓는 것도 가장 첫 번째 할 일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만 있는 것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단계가 되어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정부 또는 지자체 아니면 뭐 우리 사회에 좀 건의하거나 좀 제안할 내용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희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고 그런 스타트업 생태계를 경험했다 보니까 창의성을 이끌어내는 그런 집중적인 일들에 좀 익숙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서울에는 창업사관학교 여기 다른 게 뭐냐라는 또 질문을 받았을 때 저희는 충격을 또 받았었던 거죠. 갈아엎어서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줬어요. 하고 싶은 게 뭐야? 너네 하고 싶은 거 해 그냥 라고 했던 거예요. 괜찮은 마을이라고 왔는데 여기도 경쟁을 해야 되면 저는 정말 이 세상 살기 싫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등한테 상 주는 거 없앴어요. 정부에서도 걱정을 해요. 야 그러면 사람들 프로젝트고 뭐 하겠냐. 그런데 저희가 마지막 날 자 결과 발표를 합시다 하고 3시간에 어떤 발표회를 잡아놨어요. 이 친구들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만들어낸 이 결과물을 나한테 주어진 시간 10분 동안 발표하라고? 나는 못한다 라고 하더니 축제가 벌어졌어요. 저희는 작은 성공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축제가 전 정말 충격을 받은 게 아, 경쟁보다도 앞서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걸 전 느꼈어요. 그게 바로 저는 공동체성이고 커뮤니티인 것 같아요. 이 지역에서 우리가 지속가능함을 만들어내는 것,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돈을 버는 것, 저는 이제 공동체성에 있다고 봐요. 선생님이 좀 그리고 있는 괜찮은 마을의 미래, 일단 멀지 않은 미래여서 가까운 미래예요. 사실 저희는 지금 76명의 청년들이 한 달에 60만 원 이하의 생활비를 쓰면서 그리고 300만 원 이상을 벌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있어요. 저희는 그것이 한 건물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약 연면적 500평 정도 되는 옛날 병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100% 시민 자산으로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작은 이제 괜찮은 마을이 이곳에 모두 들어가서 여기 저렴한 비용으로 살면서 그리고 같이 성장하고 커뮤니티를 이루고 나아가서 밖에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 메이커 스페이스, 그리고 공유 주방 이런 것들을 만들어놨어요. 지금은 철저하게 비즈니스 모델적인 관점으로 우리도 돈을 벌고 청년들은 행복해지고 지역에는 청년이 늘어나서 활기가 생기는 그런 모델이 저는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그 부분을 만들어오고 있어요. 혹시 뭐 한마디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걸 듣는 것으로 네네. 청년이란 주체가 있고 지역이란 주체가 있어요. 지방과 청년 중에서 지금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지역은 세금으로 돌아가는 구조예요. 청년은 우리가 기본소득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대학교를 무상교육으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밥 한 끼 어디서 정부에서 해주는 것도 없어요. 사실상 자력 갱생해야 되는 세대예요. 그럼 우리한테 누구에게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지역에 물어야 한다는 거죠. 아이러니한 거죠. 네. 우리 청년들이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걸 할 여력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걸 누가 할 수 있냐면 전 지역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를 말하는 거고요. 네, 지역을 말하는 건데 제발 이 청년들에게 힘을 주시면 이 청년들은 그 지역을 위해서 분명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시는 분들이 아마도 우리 정부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만 해도 괜찮은 마을을 준비하면서 사례들을 굉장히 다른 나라의 공동체 사례를 많이 참고를 했어요. 아우를 수 있는 거,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는 사실상 참고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죠. 우리를 취재해가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청년에 대한 고민, 지방 정부에 대한 고민, 지역 소멸, 그리고 뭐 대도시 집중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는 런던도 뉴욕도 하고 있다는 얘기이고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 없던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게 어쩌면은 세계 보편화된 세계의 표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